술을 조금 술 먹고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을 진단받은 성대경 씨. 이는 가족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. 열도 많고. 술이 와서 환장 오죠. 뭘 와요? 환장 오죠. 솔직히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. 그렇잖아요. 기둥이잖아요. 새벽 어떤 데 못하면은 5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가요. 너무 쩌든 것 같아요. 지방간을 알아온 지 20년. 최근 알코올성 지방간염 판정까지 받게 된 성대경 씨. 그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?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. 간 섬유화 스캔 검사를 통해 간이 염증에 의해 얼마나 딱딱하게 섬유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했다.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500이 넘는데 이건 간 스캔 검사 결과에는 그 정도는 이렇게 심하지 않는 한 277점이면은 그 지방간 초기와 중기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방간이라는 건 이제 간 세포에 기름이 많이 껴 있는 건데 그 기름 껴 있는 정도가 있으면서 염증이 같이 있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방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.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간 자체도 방치를 하다 보면은 지방간 자체도 지방성 간염, 간경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.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최미정 씨와 딸. 얼마 전부터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최미정 씨. 그녀가 요즘 즐겨 먹는 간식은 바로 콩국이다. 배가 안 고파요. 이렇게 먹으면요. 다른 어느 정도 두부 이런 거 좋다 그러잖아요. 근데 어떤 것보다도 이게 콩이 좋더라고요.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출출할 때마다 콩국을 먹는다. 식사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. 간식뿐만 아니라 식단도 채식 위주로 완전히 바꾸었다. 아이고, 하여간 쌓였었죠 그런 게 집안에. 그러니까 주로 뭐 돈가스니 뭐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했어요. 시장에 만약에 간다 튀김집을 못 지나갔어요. 하나도 못 먹어요 지금. 그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살라고 그러는지. 지방간을 갖고 있었던 최미정 씨. 그런데 2년 전 간경변 진단을 받았다. 식탁도 그녀의 인생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.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먹으면 날 그 저기는 전혀 없구나. 더 하면 더 했지.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한테 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애들도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.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. 최미정 씨의 간 CT 사진. 매끄러워야 할 간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다. 간경변이다.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제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30, 40대부터 분명히 지방간이 있으셨을 텐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특별한 관리를 안 하셨다가 간경변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염증성 독소들로 인해 간염이 생기기 쉽다. 염증이 있던 자리에 흉터가 남고 조직이 딱딱해지고 굳으면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. 일반적인 지방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지방간이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질환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약 4분의 1에서는 간경변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. 지방간염과 간경화 이외에 지방간은 또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일까? 지방간 판정을 받았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비만도 등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. 인슐린의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. 인슐린은 혈당 조절